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또 한 대 핫한 SUV 차량의 출시 소식을 들고 제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쉐보레 트래버스 모델입니다. 오늘 8월 26일날 쉐보레 픽업 트럭인 콜로라도 모델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오늘로부터 딱 일주일 뒤인 9월 3일에 쉐보레 트래버스도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께서 쉐보레 트래버스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왜 기대를 하느냐? 쉐보레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쟁 차종 중에 가장 긴 전장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쉐보레 트래버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다리신 분들이 정말로 많은 쉐보레 트래버스는 어떤 특징과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고 경쟁 차종 대비 어떤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쉐보레 트래버스의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쉐보레 트래버스는 2017년 출시된 2세대 모델이고요. 3.6L V6 직분사 가솔린 엔진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디젤 모델은 출시가 안 되고 가솔린 엔진 단일 트림으로만 출시가 된다라고 하고요. 출력은 310마력에 36.8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미션은 하이드라매틱 9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고요. 스위처블 올휠 드라이브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필요에 따라서 전륜 구동으로도 가능하고 4륜 구동으로도 상시 전환이 가능한 4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견인력은 무려 2268km의 견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트레일러는 모두 다 견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견인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환호하실 만한 그런 견인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바로 쉐보레 트래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출시될 쉐보레 트래버스는 4가지의 트림으로 출시가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엔트리 모델인 LT 올휠 드라이브 4륜 구동 시스템은 HID 헤드램프, 3존 에어컨, 8웨이 전동 시트와 전동 트렁크, 그리고 가죽 시트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으로 인해서 노면 소음을 상당히 많이 잡아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트림은 최하위 모델인 LT 트림의 기본 트림 더하기 내비게이션과 보스 오디오, 어라운드 뷰,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와 휴대폰 무선 충전, 열선 핸들이 추가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 실내 룸미러를 통해서 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국산 차종에서는 이 기능이 적용된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쉐보레 트래버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트림은 RS-AWD 트림입니다. RS-AWD 트림 같은 경우에는 벤츠의 AMG 라인처럼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트림 패키징을 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인치 블랙 휠이 적용이 되고 블랙 라지에이터 그릴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블랙 쉐보레 엠블럼과 블랙 루프레일 그리고 블랙 윈도우 트림이 적용되는 게 RS-AWD 트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블랙으로 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포스가 있고 무게감 있는 그런 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상위 트림인 프리미어 AWD 트림인데요. 9 LED 헤드램프와 전동 핸들 그리고 메모리 시트, 1열 통풍 시트, 2열 열선 시트와 핸즈프리 파워게이트, 발로써 트렁크를 열고 닫는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와 비교를 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옵션이 만족스러운 트림은 최상위 트림인 프리미어 AWD 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엔트리 LT AWD 트림은 옵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만족스러운 트림은 아마 프리미어 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출시 예정인 라인업을 한번 살펴봤고요. 현재 트래버스가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북미 기준의 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에서도 LT-AWD와 LT-Deluxe-AWD 그리고 RS-AWD, 프리미어 AWD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엔트리 모델은 35,400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한화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4,300만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 디럭스 트림은 약 4,800만원, RS 트림은 약 5,300만원, 그리고 최상위 모델인 프리미어 트림은 약 5,600만원 정도의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쉐보레 트래버스의 예상 금액은 약 4,500에서 5,700만원 정도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표를 보게 되시면 트래버스의 경쟁 차종 예상 금액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쉐보레 트래버스는 말씀드렸다시피 북미 금액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한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금액
금액은 4,500에서 5,7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10월에 출시 예정인 포드 신형 익스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5,500에서 5,800만 원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부터 풀옵션을 넣을 경우에 4,900만 원까지 형성이 되고요. 기아자동차 신형 모아비, 최근에 출시된 신형 모아비 같은 경우에는 4,700만원에서 5,500만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출시 예정인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에는 6,000 초중반에서 8,000 초반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가격대가 많이 높기 때문에 조금 범주에서 벗어나는 그런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쉐보레 트래버스를 가격대로만 비교를 해보면 신형 포드 익스플로러와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그리고 기아자동차 신형 모아비가 가장 유사한 금액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트래버스의 크기를 경쟁 차종들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국산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큰 팰리세이드 그리고 수입 SUV 중에서는 비슷한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는 신형 익스플로러와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장 전체 길이 같은 경우에는 트래버스가 가장 깁니다. 네, 트래버스가 209mm가 더 길고요. 전폭 넓이 같은 경우에는 신형 익스플로러가 가장 큰 전폭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트래버스가 가장 높습니다. 팰리세이드보다는 45mm가 더 높아요. 그리고 전폭도 팰리세이드보다는 조금 더 넓습니다. 그리고 휠베이스 가장 중요한 탑승객들이 느끼는 실제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도 트래버스가 팰리세이드와 신형 익스플로러보다도 무려 팰리세이드보다는 171mm가 더 넓습니다. 신형 익스플로러도 이번에 플랫폼을 변경하면서 실내 거주 공간을 굉장히 확보를 많이 했어요. 휠베이스를 넓히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췄는데 트래버스가 신형 익스플로러보다도 더 큰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정말로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트래버스는 크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경쟁 차종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크기가 정말 깡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래버스 경쟁 차종의 전체적인 스펙을 한번 비교한 표를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요. 일단 쉐보레 트래버스와 신형 익스플로러 그리고 신형 모아비 팰리세이드, GV80 여러분들께서 리스트로 많이 뽑고 계실 차종들만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엔진을 비교해볼게요. 쉐보레 트래버스는 디젤 라인업은 없고 가솔린 3.6L V6 단일 트림으로만 출시를 한다고 하고요. 신형 익스플로러도 먼저 들어오는 트림은 2.3L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입니다. 그리고 신형 모아비는 3.0L V6 디젤 엔진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3.8L V6 가솔린 엔진과 2.2L 4기통 디젤 엔진 이렇게 디젤과 가솔린이 둘 다 준비가 되어 있고 GV80 같은 경우에는 3.0L 직렬 6기통과 2.5L 터보 그리고 3.5L 터보 엔진 이렇게 디젤과 가솔린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쉐보레 트래버스처럼 가솔린만 있는 모델은 신형 익스플로러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트랜스미션 변속기를 비교해보면 쉐보레 트래버스는 9단 자동 변속기, 신형 익스플로러는 그보다 하나 더 높은 무려 10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되고요. 신형 모아비, 팰리세이드, GV80은 모두 다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또 가장 중요한 출력 부분인데요. 쉐보레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310마력의 36.8토크를 가지고 있고요. 신형 익스플로러 2.3L 엔진은 300마력의 42.9토크입니다. 토크가 상당히 높아요. 가솔린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신형 모아비는 260마력의 57.1토크입니다. 아무래도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토크가 상당히 높은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팰리세이드는 가솔린은 295마력의 36.2토크, 디젤은 202마력의 45.0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GV80은 아직까진 미정인 상태예요. 그리고 구동 방식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쉐보레 트래버스는 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입니다. 그리고 신형 익스플로러도 원래는 전륜구동 기반이었지만 이번에 플랫폼이 바뀌면서 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또 가장 큰 특징이고 신형 모아비도 후륜 기반의 4륜구동이고 팰리세이드는 전륜 기반의 4륜구동, GV80은 후륜 기반의 4륜구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륜 기반의 4륜구동은 쉐보레 트래버스와 팰리세이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쉐보레 트래버스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굿! 좋은 점 같은 경우에는
동급 최대의 거주 공간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큰 SUV 원하시는 분들은 실내 공간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실내 공간이 크면 클수록 이런 큰 차를 사는 메리트가 더욱더 다가오기 때문에 동급 최대의 휠베이스, 최대의 거주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쉐보레 트래버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일 것이고요. 그 다음은 북미 시장에서 인정을 받은 상품성입니다. 쉐보레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스테디셀러이자 베스트셀러 모델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품성을 인정받은 그런 차량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량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을 수입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 보게 되면 수입차예요. 지금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국산차였지만 이번에 수입 차량에 등록이 되면서 수입 브랜드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수입 브랜드로 생각을 안 하지만 쉐보레는 수입 브랜드로도 이제 불릴 수가 있는 자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전량 미국 생산 차량이 수입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출시되는 콜로라도도 전량 미국 생산 차량이 수입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당히 넓은 3열 공간도 상당한 장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단점, 배드 부분은 일단 가솔린 단일 트림으로만 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의 75% 이상이 디젤 엔진이 맡고 있을 정도로 디젤 엔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근데 쉐보레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디젤 엔진이 없기 때문에 디젤 SUV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연비 보시는 분들은 조금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쉐보레라는 브랜드예요. 쉐보레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산차에서 수입차로 이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쉐보레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을 더욱더 높여서 판매하지 않을까라는 굉장한 걱정들을 많은 분들께서 하고 계세요. 정말로 이렇게 된다면 쉐보레는 그대로 트래버스라는 좋은 차량을 놔두고도 이코넉스 꼴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보레가 정말로 트래버스 가격 책정을 잘 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트래버스는 북미 시장에서도 그렇게 저렴한 차는 아니에요. 중산층 이상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비싼 차량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너무 저렴한 가격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금 단점은 팰리세이드 대비 높은 가격이에요. 아까 트림에서도 보셨다시피 최상위 프리미어 트림을 선택해야 어느 정도 옵션, 만족스러운 옵션을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되는데,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을 넣더라도 5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팰리세이드 대비 높은 가격이 쉐보레 트래버스가 가지고 있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쉐보레 트래버스에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네 가지씩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트래버스 계약 및 출고 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영상 초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 2일에 사전 계약을 실시해서 9월 3일에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8월 26일에 쉐보레 콜로라도가 출시를 했고, 9월 3일, 일주일 뒤인 9월 3일에는 쉐보레 트래버스가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9월 2일부터 사전 계약을 실시하고요. 10월부터 콜로라도와 함께 쉐보레 트래버스가 고객들에게 출고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4월에 뉴욕 오토쇼에서 쉐보레 트래버스 모델을 직접 한번 살펴보고 왔어요. 실물로 봤던 느낌은 일단 정말로 뒷부분이 길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탔을 때도 생각보다 고급스러워요. 생각보다 싸구려 같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고급스러웠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기능도 다 지원이 됐고, 소재나 마감 부분이 생각보다 괜찮게 되어 있었고, 딱 봤을 때 국산차의 느낌보다는, 제가 미국에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산차의 느낌보다는 확실하게 이건 미국차다, 미국의 느낌이 확실히 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국에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 너무 커서 놀랬고, 실내 공간이 정말로 넓어서 놀랬고, 생각보다 고급스러워서 또 한번 놀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국내 출시되는 대형 SUV 모델들이 정말로 많은데요. 최근에 제가 언급해드렸던 신형 모하비도 있고, 쉐보레 트래버스, 그 10월에 출시된 포드 익스플로러와 그리고 제네시스 GV80, 벤츠의 GLE 클래스까지 정말로 쟁쟁하고 매력적인 SUV들이 많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신차가 나오는 걸 기다리셨다가 한번 살펴보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차량을 결정하시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쉐보레 트래버스 출시 소식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드렸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